난 와. 이길 것 같았어. 오늘 아, 아름다운 문제들 와. 많네. 야, 설레었어, 경아. 경아. 설레었어. 결혼하자. 진짜, 와. 동생이 진짜 멋있다. 세 자릿수를 더해서 야, 설렜어. 99888777666 이렇게 된 거죠? 네. 저기 들어갈 숫자. 정말 아무 생각 안 든다. 아, 우리는 뭐 코리안 멘사가 있으니까. 네. 브리티시 멘사 따위야 뭐. 색깔도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야, 내가 보기엔 색깔은 틀린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않은데. 아, 지금 박경 문제라서 지레 겁먹은 거야, 다들. 박경 풀었어? 3회 배수를 한 거 알아냈어요. 뭐가? 물음표가. 3회 배수? 6? 3, 6, 9, 12 뭐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나 6일 것 같아. 뭐지? 왜지? 이렇게 빨간색이 파란색을 감싸고 있는 형국. 네, 그래가지고 그 감싸고 있는 빨간색이 안에 있는 파란 것을 결정 지을 것이다. 짓지 않을까. 빨간색이 불계승이네요. 그렇죠. 세 볼 필요도 없죠, 저. 바둑 둘 줄 아세요? 몰라요. 저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열에 뭔가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행, 행. 행에. 가로. 행에. 네. 이현 씨, 뭐 보태실 거 없으세요? 뭐 지금 색깔로 나왔고 행로 나왔고 계속 지금 어떤 직선으로만 하니까 약간 좀 규칙이 안 찾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뭐 3x3으로 분할을 하거나 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3x3. 하고 있습니다. 정답. 어? 대박. 어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아, 색깔론이야, 행론이야, 뭐예요?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네. 오, 그럼 맞네. 정말 아름답네요. 오, 아, 그래? 아, 네. 아름다워. 아, 그래?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네.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접근했어요? 3x3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진짜 3x3이었구나. 설명할까요? 자, 이 문제는 브리티시 멘사, 영국 멘사 문제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홉 개와 6 곱하기 9. 6 곱하기 9의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3x3이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나눠볼까. 그래, 그건 그래.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나눴는데 아무 규칙이 없었어요. 근데 전혀 규칙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아까부터 제가 주장했던 이 줄, 줄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나눠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316 더하기 683을 해봤어요. 근데 아름다운 999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 그 이건 이게 888. 오! 그다음에 아! 여덟 번째는 888이 나오고 그다음엔 777이 나왔다. 야! 너무나 아름답다. 야,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105 더하기 006. 00x가 111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머! X는 야. 6이 되는 것이다. 우와! 잠깐만! 야. 뱀! 내가 처음에 6일 것 같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살려줘야 돼. 이유는 없어. 저 현명한 딸이라는 게 참 자꾸 걸리네요, 그죠? 그치. 저 현명한 게 아주 요망해. 저 세 명이 아주 현명한 걸 넘어서 요망해. 그래서 우리를 뒤통수 칠 만한 어떤 짓을 할 것 같아요. 자, 현명한 딸 셋을 둔 상인이 사과 90개를 가져와서 첫째에게 50개, 둘째에게 30개, 막내에게 10개를 주면서 그것을 팔아오되 첫째가 만약 10개를 1원에 팔면 둘째, 셋째도 똑같이 10개에 1원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팔아서 번 돈은 셋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조건대로 팔 수가 있을까? 저 현명한 딸이라는 게 참 자꾸 걸리네요, 그죠? 그치. 저 현명한 게 아주 요망해.
자, 세 명이 아주 현명한 걸 넘어서 요망해. 그래서 우리를 뒤통수 칠 만한 어떤 짓을 할 것 같아요. 첫째가 막 막내에게 10개 팔고 돈 받아서 뭐 이런 거 같지 않아? 내가 주고받고 그래. 어, 그 완전 맞는 거 같아. 아,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 뭐 이렇게 대충 될 것 같아. 팔아서 5원을 줘서 또 되팔고 그러는 거죠. 세 명이 3원씩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저도. 정답 도전해볼게요. 내가 도전해볼게. 아, 그래 해봐요. 나 먼저 안 했으니까 나 한번 해볼게. 장원 씨 문제니까 아, 10초 드릴게요. 네, 뭐 답이 비슷할 거야 아마. 네, 아니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첫째가 셋 막내한테 셋째한테 30개를 팔아요. 10개에 2원씩. 10개에 2원씩이요? 네. 20개 남고 둘째는 그냥 30개만 있고 아 가만히 셋째는 40개에다가 마이너스 6원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 셋 다 소비자한테 모두에게 6원씩 팔면은 10개당 6원씩 팔면은 첫째 18원 되고 둘째도 18원이 되고 셋째도 18원이 되면서 모두가 같이 갖고 올 수 있어요. 얘가 꼭 열... 아... 내부자 거래가 안 되는군요. 이런 거 우리 타일 형이 되게 잘하는 건데 논리수학 이런 모르겠어요. 난 씹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씹는 거? 아니 근데 사과는 씹으면 네. 이제 값진 사과를 자라지는 않거든요. 사과는 점을 지켜야 되거든요. 땅의 그 산성에 따라서 그 이제 나는 과일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뭐 영농 후계자도 아니고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지금. 농사 졌었어요. 버벌먼트에서? 네. 그래서 접목시켜야 돼요. 네. 같은 나, 같은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서 같은 사과가 난다면. 손을 많이 타네. 웃기는데 그렇게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네. 아, 귀 안 지금 완전 꽂혔어. 완전 꽂히셨어. 꽂혔어. 가격이 다르게 파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파는 단위의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가격을 묶음으로 파는 거야. 어? 묶음으로. 묶음으로 어떻게 파? 다섯 개 묶음, 세 개 묶음, 어, 하나. 그래서 막내가 캐치업 하지 못하거나 캐치업 할 수 있게. 처음에 제발 첫째가 팔자. 얘기해요. 진짜. 네. 우리 한 개 1원에 팔자. 그래. 그걸 처음에 몇 개씩 한 개 1원? 네, 한 개 1원에 팔자. 오케이. 오케이 언니 알았어요. 그럼 내가 48개를 팔게. 언니가? 네. 제가? 첫째가 48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48원이 남고 오케이. 그러네. 두 개 남아요. 두 개 남아요. 둘째가 언니 그럼 나는 26개만 팔게. 26원. 그렇지 남지. 남고 4개가 남죠. 언니들 그럼 나는 한 개만 팔게. 4개만 팔게. 4개. 4개를 판다고? 4원이 남고 6개 남지. 6개 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11원에 팔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를? 하나를 11원에 팔자. 그럼 두 개가 있었으니까 22원을 더 더해서 70원 됐어. 70원이 됐어요. 두 번째 4개가 남았죠? 44원을 더하면 70원이 남고 네 번째 6개가 66원을 더하면 70원이 남아서 모두 공평하게 70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 진짜로? 잠깐만요. 그 48개, 26개, 4개 이런 어떤 그 생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처음엔 46, 4뭐 이렇게 해봤다가 그냥 틀리네 하고 조금씩 바꿔서 이제 48. 대입을 하면서. 네.